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이 5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시편의 저자는 7명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명 중에 다윗이 제일 많은 시편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72편이나 되는 것을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다윗 외에도 여섯 명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이 1권에서 5권까지 다섯 권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5회 시편 퀴즈 마지막 5회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의 총 제목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편은 기도와 찬송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시편을 늘 묵상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 없이 시편을 잘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와 찬송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고 삶의 주제의 성구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권으로서 107편에서 150편 성경 퀴즈 80회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과 추린 영혼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또 영적으로 추리고 목마른 그런 영혼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1번을 보면은 건강으로, 2번은 좋은 것으로, 3번을 물질로 해냈는데요. 정답은 107편 9절을 읽어보면은 좋은 것으로 충족하게 채워주신다. 좋은 것.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를 유익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 또늘 하나님께 무엇인가 주린 영혼으로서 간구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주목하여 무엇인가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퀴즈로 넘어가서 사랑하는 자가 나를 대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건 자연스러운데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대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뿐이다. 대적할 뿐이다, 미워할 뿐이다 이랬는데요. 이 삼선 세 가지 중한 개의 정답은 109편 4절에 보면은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인데 그때 함께 대적하고 함께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기도할 뿐이라. 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은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퀴즈로 넘어가서 내가 남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이랬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라도 대인 관계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을 저주할 때가 있고 하나는 남들을 축복할 때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시편 109편 17절에 읽어보면은 자신에게, 남들에게, 나와 남들에게. 그런데 정답은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많이 저주하면은 그 많은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고 남을 많이 축복하고 살아가면은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려면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미운 사람이라도 늘 축복하며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번 퀴즈로 넘어가서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의인이나 악인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보다 평안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악인의 소망은 성취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번창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악인도 잘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번창하게 될 것 같죠? 악인도 소망을 잘 이뤄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해답은 112편 10절을 읽어보면은 악인의 소망은 멸망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멸망시키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될 때에 부러워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5번 퀴즈로 넘어가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1번은 우상같이 된다. 2번은 복을 받는다. 3번은 오감각이 잘 작동한다. 이랬는데 이 땅에는 캐톨릭도 많은 성상을 세워놓고 섬기고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기고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고 의뢰하는 자들은 우상같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다. 그 성경은 기록을 했죠. 그 정답은 1절이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퀴즈로 넘어가서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하는데요. 우리는 신자들이지만은 자주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번은 이웃을 본다. 2번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3번은 경찰이 지킨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도적놈도 경찰이 옆에서 총 들고 있으면 사실 도둑질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라지면 또 하겠지요. 또 이웃이 나를 항상 지켜본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이웃에서 나쁜 짓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정답은 116편 9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신전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런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신전의식을 항상 깨우쳐서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7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귀중히 보시나요? 했는데요. 1번은 귀인의 죽음, 2번은 성도의 죽음, 3번은 부자의 죽음이라 했는데 다들 죽음이 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죽음은 116편 15절을 읽어보면 성도의 죽음이라. 성도의 죽음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순교해서 불에 타 죽고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죽음을 죽든지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 퀴즈로 넘어가서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제일 낫나요? 했는데요. 1번은 여호와, 2번은 부모 형제, 3번은 친구와 권력자 이랬는데 여러분 물론 친구나 권력자를 의지하며 살아가서 출세할 수도 있지요. 부모 형제를 잘 의지하고 살아가도 잘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시편 118편 8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부모 형제보다도 위대하시고
친척이나 권력자보다도 위대하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9번 퀴즈로 넘어가서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또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하게 사는 게 훨씬 즐겁지요. 장사를 해도 돈이 점점 많이 벌리면 더 좋겠지요. 즐거워지겠죠. 그러나 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또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즐거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주의 증거의 도 이랬는데 10편 119편 14절을 읽어보면은 주의 증거의 도라. 도라는 것은 말씀이고요. 증거라는 것은 주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주의 증거의 도를 또한 즐거워해야 된다. 돈만큼 적어도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복음을 전할 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자식이 많은 사람도 없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다 고난이 있기는 마련인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1번 주의 율례, 2번 인간의 약함, 3번은 고해 같은 세상 이랬는데요. 정답은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에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된다. 고난하고 주의 율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1번 퀴즈.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해답을 얻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환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환난을 해결할 때에 해답을 찾아야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벗어날까? 어떻게 찾아야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찾아가면은 부모, 형제, 정부, 요원, 여호와 이랬는데 정답은 12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환난 날에 문제 해결에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답을 찾아야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번 퀴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노동하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무엇인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수고를 말하는데 수고의 눈물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거둔다, 슬픔으로 거둔다, 고난이 계속된다 그랬는데 126번 5절을 보면은 수고의 눈물의 수고가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수확의 시기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머리들 하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고 신경, 실핏줄 하나, 적은 세포 하나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세, 양식, 잠이라 이랬는데요. 정답은 127편 2절을 읽어보면은 단잠을 주신다.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면증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단잠을 자게 하신다. 잠은 우리의 육신의 영혼의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가 잠인데, 여러분 잠 잘 못 자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은 단잠을 자는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약 먹기보다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14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파수꾼은 밤새도록 추위나 더울 때는 항상 적군이 오는가,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아침에 오면은 이제 임무 교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1번 주님, 2번 안식, 3번 부귀영화 이랬는데, 정답은 130편 6절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 15번 퀴즈, 성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이랬는데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서 교회 안에서 조용히 부른 사람, 또 큰 소리로 부른 사람, 손을 들고 부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손을 들고 부르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냐 물었는데, 모르겠다, 성경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랬는데, 정답은 134편 2절을 읽어보면은 찬송을 성전 안에서 부를 때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고 부르든지 손뼉을 치고 부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경건위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번 은금으로 만든 우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퀴즈가 나갔는데요. 은금으로 만든 우상, 금덩어리가 눈앞에서 번쩍거리는데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의 수공물이다 이랬는데요. 정답은 135편 15절을 읽어보면은 아무리 금덩어리가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수공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손바닥이 발바닥이 비인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7번 태중에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동물들은 태중에서 자기의 새끼를 베게 되는데요. 이 태가 처음에 만날 때, 씨앗이 만날 때 보면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는 이는 139편 1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시라, 어머니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서 사람으로 조직체를 꾸려나가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고 어머니가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목구비 사지백체를 태중에서부터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18번 퀴즈로 넘어가서 복된 자들의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복을 받으려면 성공에다가 하나님께 인류대학에 이랬는데요. 여러분 자식들이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146편 5절을 읽어보면은 복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서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목회자들, 교회 신자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사람들 이랬는데 148편 12절 13절을 읽어보면은 찬양은 목회자들의 전용물도 아니고 신자들의 전용물도 아니고 땅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하나요? 했는데 시편은 찬송가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강조했지요.
150편 6절을 읽어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돈을 많이 번 기업가나 성공하는 성공자나 여호와라고 했는데 어느냐 하면 2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10편 150편을 5권에 나누어서 강의를 퀴즈로 풀어봤는데요. 5번 5권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해설할 몇 문제는 107편 22절에 보면 감사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감사제가 무엇이냐? 감사제는 서원제 혹은 자원제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의 하나라. 그렇게 레위기 7장에서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들이 감사제를 드린다. 감사제의 제물은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감사합니까? 그러면 늘 감사 예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오늘 시편에는 기도와 찬양이 시편의 전 제목인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에 많은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교육자나 자식이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 중보기도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기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헌신의 기도도 시편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겠다. 그런 기도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있는 대로 축복의 기도, 내가 남을 축복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는 기도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기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혹은 가정의 식구들의 치료를 위하여 혹은 남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치유의 기도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의 상승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찬양의 기도, 또 일치를 위한 기도, 분열이 많은 땅에서 일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한 기도, 멸망에서 다시 회복을 위한 기도,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있지만은 시편에는 이런 많은 종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에는 늘 법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는데요. 회의 중에도 법이요 하면은 다른 말을 못하겠죠. 법이라는 건 사실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날마다 바뀌고 변동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일점일획에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시편에서 기록할 때 명령이라 혹은 율법이라 법도라 규례라 율례라 계명이라 등등으로 많이 기록했는데요. 왜 이걸 명령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은 절대 순복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행 오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세치까지도 하나님의 법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모든 행동과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의 준행 여부에 따라서 상선 벌악이 주어지고 축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낙헌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낙헌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에서 하는 서원이나 기도처럼 자발적으로 동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50편 4절에 춤추어라는 말도 나오는데 춤추는 것도 종교의 의식으로서 찬양과 경배와 기원의 표현으로서 예배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보면은 늘 예배 시간에 춤추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도 경건미와 상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는 자는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그때 춤을 추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다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강해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